워윅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 네, 워윅입니다. 워윅.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뮤직맨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강렬한 사운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렬한 사운드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뭐 하면서 저 뭐 프리즘도 밟고 레드락도 밟으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사운드들도 모니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고 쓰는 베이스니까요. 네, 워윅 지난번에 했었던 모델들 2019년도 10월에 저희가 베이스를 4대를 5대, 4대구나. 네, 꽤 많이 5대네요. 꽤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 나왔었던 가격들 점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워윅의 팀빌트 프로 시리즈 코르벳 애쉬 포스팅 액티브 모델이 의외의 범용성 승치식을 해주셨고요. 저는 돌로 만든 군함이라서 8.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부빙가, 코르벳 부빙가 포스트링 액티브, 요거는 건장한 체격에 건장한 사운드 8.5, 돌로 만든 잠수함. 네, 계속 돌로 만들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코르벳 달러 네, 포스트링, 요게 정말 맛있는 김밥 천국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코벳 돈값 모델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워윅 괜찮았었어요. 근데. 네, 여기 9.5, 8.5, 9.0, 네. 8.5 좋은 점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썸버 포스트링, 이게 워윅 4K 베이스, 저는 워윅 같은 워윅이라서 9.0, 8.5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썸버 5스트링 5현 모델이 워윅 이것이 락이다, 이거 집에, 이 집에서는 꼭 꽃배기로 드세요 이렇게 하고 9.0, 9.0이 나왔습니다. 꽃배기 맛집이었죠. 자, 그래서 워윅의 강렬한 사운드를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할 거는요, 스트리머 LX 포스트링 모델이고요. 이게 219만원.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지 포스트링인데 요게 309만원으로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LX 포스트링부터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237만 7500원의 권속과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219만원입니다 Made in Germany. 네, 전장은 113.5cm에 무게는 3.87kg, 두께는 38mm, 12프레트 뚫레는 83mm, 바디에는 US 체리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은 오방콜입니다. 오방콜에 워윅 머신헤드가 굉장히 무섭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들어가 있죠. 네, 앞으로 다시 돌려서 너트 보겠습니다. 너트는 기존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저스터넛3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스터넛이 너트 모델명이고요. 테두르라는 지금 재질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테두르가 강화 플라스틱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굉장히 경도가 강해서 메탈 소재의 대체품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저스터넛3 테두르. 너트 너비는 38.1mm고요. 지판에 왠지, 그래서 줄이 쭉쭉쭉 가있는, 네, 강렬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평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니켈 실버 점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랑 요게 밸런스 트래블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거 이따가 한 번씩 또 쭉쭉쭉 올리면서 3밴드 이퀄라이저 모니터 해볼게요. 투피스 워윅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다 중립이고요. 네, 픽업도 중립입니다. 자, 앞에 픽업이요. 자, 뒤에 픽업이요. 여기 네. 볼륨이 어느 건가요? 볼륨이 이겁니다. 볼륨 그거? 네. 그 밑에 2밴드 이퀄라이저군요? 네. 트래블 베이스. 네, 네. 베이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개 톤 다 들은 거죠? 네. PJ.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저거를 트래블 한번 쭉 올려볼게요. 어디까지 느낌 올라가나? 베이스 올린 거 아니야? 아, 트래블이구나. 네. 다 내려볼게요. 미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살짝. 이런 느낌. 자, 중립 놓고 베이스 올려볼게요. 아우 무서워. 저 이거 볼륨을 좀 줄여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음이 상당히 무겁게 들어가네요. 어우. 네, 이렇게 슬랩 들어볼게요. 네, 중립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띠띠띠띠동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슬랩 사운드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애초에 아예 피크 사운드 여기서 한번 모니터를 해보죠. 레드락스 넣고 프리즘부터 한번 밟아볼게요. 와우. 어우, 야, 부스트 진짜 너무 세다. 네, 지금 거는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네. 자, 어, 깜짝이야. 네.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네, 시계집고 레드락스 들어가 볼게요. 진짜 강하긴 강하죠. 예. 자, 머큐리 밟아서 우주로 보내볼게요. 어, 어. 위험한데 이거. 어우.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모니터 해봤습니다. 강력하죠? 자, 6154로 E마이너 진행 가볼게요. 네, 자, 얘 떠났다. 패닉 없나? 대박이다 진짜. 릴리즈 봐. 패닉 없나? 패닉? 안녕. 네. 가볼게요.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발라드 살짝 느린 느낌으로 가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세죠? 네, 이렇게 네, 묵진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워윅이네요. 아까 그 강력한 사운드에서 들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자, 역시나 와, 이렇게 진짜 거의 뭐 이쪽으로는? 네, 이쪽으로는 참 정말 대단한 베이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윅입니다. 워윅. 자, 이렇게 팀빌트 시리즈 스트리머 LX4 스트링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할인가 기준으로는 80만 원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 가격대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가 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스트리머 LX4 스트링부터 승채 씨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상남자 워윅. 네, 상남자 워윅. 아니, 사실 뭐 모델별로 저희가 조금 다른 느낌의 한 주평을 드리고 싶은데 비슷해요 사실. 네, 네.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좀 범용성이 좀 느껴졌는데 이 친구는 거의 뭐 상남자 좀 센 느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그런 느낌으로 드리고 있죠. 저희가 한줄평을 거의 뭐 돌로 만든 군함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흔히 주걱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투용 주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뭔가 약간 막 이렇게 막 쳐야 될 것 같은. 네, 219만 원이요. 와우, 비싸다.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네. 지금 보면 승채 씨랑 저랑 계속해서 0.5 시범과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점수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네, 8.5, 8.5로 LX4 스트링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309만원 지금까지 했었던 뭐 워익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네, 스테이지 4 스트링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날지 다음 시간에 300만원이 넘는 워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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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트로 세세요. 악기 사고 가수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